박영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워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코드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자, 여기서 파워코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파워코드가 무슨 코드냐? 자, 보통 보면 C코드, 도미솔, C마이너, 도, 미플랫솔 이러면은 3도가 틀린 거죠. 3도만 틀린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C7이다 그러면 도미솔 C플랫까지 가는 거죠. 하지만 파워코드는 1도와 5도만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C코드에 보면은 도와 솔만 가르치는 거죠. 그쵸? C마이너일 때는 도와 솔. 그렇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자, C마이너와 C가 나왔든 C마이너 7이 나왔든 똑같이 파워코드 연주할 때는 1도와 5도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제가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코드. 그쵸? 다음 코드, C마이너 코드. 다음 코드, C7 코드. 그쵸? 다 똑같죠? 왜냐? 1도와 5도만 가르치니까. 아시겠죠? 자, 6번 줄 스트링을, 6번 줄 가지고 해볼게요. 자, C로 가자, 이렇게 C로. 그러면 C면은 여기죠? 자, 코드 보면은 1도, 5도죠? 이게 저 상관없어요. 이렇게. 제가 왜 가로를 쳐놨냐면, 1도와 5도만 가르치니까 여기가 루트, 즉 1도, 그리고 5도, 1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파워코드 연주할 때, 이렇게 연주하는 것보다, 이렇게 연주하는 편이 많거든요. 왜냐? 저는 개인적으로 1도, 5도, 1도, 이 소, 높은 소리가, 좀, 딱히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싫다고 하시지 마시고, 1도, 5도, 1도, 좋다. 이 소리 좋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시고요. 아직, 저처럼 그냥 1도, 5도 하시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잡을 생각이 없죠. 중요한 건 여러분의 듣기에, 내 귀가 듣기에 이 곡에서 아 나는 여기서 1도 5도보다 1도 5도 1도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잡으시고요. 아니면 다른 곡에서 곡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도 5도만 가르치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은 1도 5도만 가르쳐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쳐도 돼요. 이걸로 손가락으로. 근데 저는 근데 이렇게 치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쳤기 때문에 이게 버릇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줄 스트링. 자, C가 여기 있죠. 마찬가지로 1도, 5도, 1도. 자, C 파워코드죠. 여기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치는 대신 이렇게만 치겠습니다. 이렇게 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으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나머지 줄들을 뮤트를 해주는 거예요. 안 치는 줄들을. 왜냐하면 보통 파워코드 스트로크 할 때 보면은 줄을 이렇게 강하게 치는 경우는 많은데 강하게 치다 보면은 다른 줄들이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뮤트를 했을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다른 줄이 소리가 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되면은 정말 지저분한 소리가 나죠. 파워코드는 깔끔하고 정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파워코드 연주할 때 톤이 이런 톤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잡음이 난다. 뭔지 알 수 없는 코드가 탄생하기 때문에 파워코드 연주할 때는 정확히 치는 분들만 치고 나머지 분들은 뮤트라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렀으면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으로 나머지 뮤트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6번 줄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손가락 있죠? 이 손가락 위를 살짝만 대시거나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아니면 저는 이 나머지 두 손가락, 놀고 있는 손가락들을 놀면 뭐합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이 손가락을 살짝만 대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아쉽죠? 뮤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이것저것 해보시기 바라요. 자, 6번 줄 뮤트할 때 어떻게 하냐 그랬죠? 자, 이 손가락으로 이쪽 살짝만 대고 떼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든가 저는 이 두 손가락을 연주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아요. 6번 줄도 나머지 아래 줄들은 이 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이 배 쪽으로 뮤트를 하는 거죠. 자, 뮤트를 하시는 연습 좀 어려우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